네, 여작동화 여행작가 곤동환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 중앙아메리카의 마지막 파나마로 향하는데요. 버스가 밤 12시라서 지금 숙소에서 한 5시간째 그냥 로비에서 앉아서 그 영상 편집이나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10시 한 50분 정도에 티카버스 역으로 걸어가려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꽤나 쌀쌀해서 처음으로 후드를 입었습니다. 일단은 네, 이 마지막 중앙아메리카 대륙을 버스로 타고 가는 걸 성공하면 저는 과테말라부터 파나마까지 버스로 일주하는 여행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7시간 타야 되거든요. 5시간 정도 자고 있다가 일나면은 새벽 5시쯤에 일나야 돼요. 그 국경을 넘겨야 돼서. 그래서 자다가 또 일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떤 여행이 펼쳐질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 아무리 여기가 뭐 뿌라비다 이러면서 즐거운 인생을 뭐 이런 아주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대도 중미는 중미인가 봐요. 이 다운타운은 조금 확실히 분위기가 제가 다녔던 여행지랑은 다르네요. 왜냐면 여기는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인구 밀집 도시다 보니까는 홈리스들도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거리 보세요. 아무리 밤이 됐다고 하더만 굉장히 뭔가 삭막합니다. 힘드네요. 이 배낭도 간만에 맸어요. 지금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맨 적이 없으니까. 요즘 차 타고 다녔잖아요. So $8 to leave from the Costa Rica. Okay. There has no entrance fee to boarding. Okay, boarding pass. And then I need to fill it out. Customs. Oh, okay. 이제 티카버스 타러 가볼게요. 후, 17시간. 아, 옆에 누구 자리 있다던데. 비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버스 탑승을 했는데요. 원래 제 옆자리에 저쪽에 여성분이랑 같이 앉았는데 여기가 빈자리라 가지고 낼큼 눈치싸움으로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탑승 안 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출발해야 될 시간인데 출발 안 하고 지금. 일단은 아무도 탑승 안 하면 편하게 17시간 동안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편하게 혼자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네, 지금 휴게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국경에 도착한 줄 알고 내렸는데 휴게실에 내려서 아침을 좀 먹으려고요. 네, 지금 이제 출국장인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코스타리카 빠이빠이 하네요. 네, 지금 파나마 국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장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쪽이라고 하네요.
이제 파나마 입국했습니다. 드디어 중미의 마지막 국가 파나마 도착했네요. 아 근데 좀 뭔가 어수선하네요. 여기는 국경이 난민도 많은 것 같고 아무튼 네 여행의 절반이 시작됐네요. 이제 네 이제 진검사도 끝났고 파나마 시티로 향해 볼게요. 7시간 반 남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파나마의 산티아고라는 곳인데요 지금 1시 정도 됐어요. 30분 정도 여기서 좀 머물다 간다길래 네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한 4시간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하 힘드네요. 일단은 뭐 여기서 뭐 점심도 먹고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뭐 파는지 한번 보든가 좀 해야겠습니다. 파나마 시티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알브루크 몰인데요. 아 제가 막 나왔네요. 아 얘네 뭐 문제가 이래 많노. 저번에도 이러더만. 네 지금 여기 알브루크 몰에서 파나마 시티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뭐 확실히 아까 오는 길에도 고층 건물이 많더라고요. 제 친구가 파나마 시티 사진을 보고 싱가포르 같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뭐 한번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시간 30분 만에 도착을 해서 뭐를 좀 먹어야겠습니다. 이게 총 해서 8달러라고 하는데 비싸긴 비싸네요. 여기도 이걸 어떻게 8달러에 팔지? 일단은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이게 총 같은데 이게 뭔 맛이지? 특이하네요. 특이해 맛이 진짜 특이합니다. 와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카드키 써보네. 좀 이제 사람다운 숙소였네. 어쩌쩌
봐라. 네. 오늘 하루가 진짜 너무 기네요. 버스를 17시간 반 타고 왔더니 피곤해갖고 숙소에 계속 누워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이랑 이런 거 살라고 나왔더니 신용카드는 안 받고 뭐 현금만 받는다 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김에 대충 요 주변 풍경이나 영상으로 담아볼까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아주 무자비합니다, 풍경이. 스피커 때문에 차다 때려 빠지겠다. 여기가 슈퍼인데 특이한 게 중국인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라시아스. 맨날 거기 사가요. 문 닫나 봐요. 근데 물가가 코스타리카보단 싼것 같아요. 이런 거 1.35인데 코스타리카는 더 비쌌거든요. 그런 게 하고. 그래 해도 물가 비싸다. 3달러 나다니. 물도 샀고. 아무튼 파나마 풍경은 대충 뭐 이런 식입니다. 오늘 저는 푹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나마 여행을 3일 동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파나마의 파나마 시티까지 17시간 반을 원웨이로 버스를 타고 여행을 온 여작동화 여행작가 권동환이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중미의 마지막 관문 파나마 여행 시작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참뭐 네, 아무튼 네. 안녕.